제가 정말로 하고 싶어 했던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용과 미용에 대한 역사를 아십니까? 이용의 역사, 서양의 이용, 고대 문명, 이집트 시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BC 1894년 구라파에 헤브라이라는 조개 족장이 있었습니다. 그 족장은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에게 모발을 싹다 밀어서 삭발을 시켰거든요. 그 삭발을 한 뒤에 머리카락이 다 자랄 때까지 반성하라는 의미로 그런 행위를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이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의 머리카락을 건들 경우에 자기의 영혼이 빠져나간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을 건드는 이 행위는 굉장히 무서운 벌 중에 하나였는데요. 지금은 뭐 삭발을 해도 삭발도 스타일이잖아요. 이후 고대 이집트에서는 머리카락과 눈썹, 뭐 수염을 깎기 위해서 날카로운 도구를 만들었는데요. 그 모양이 도끼 모양의 면도칼이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금과 은, 동으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좀 갖고 싶은데. 그 당시에 대부분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은 가발을 착용을 했는데, 이 가발을 착용하기 전에 남자분들은 날카로운 도구로 머리를 삭발한 뒤에 착용을 했고, 여자분들은 모발 길이 자체를 짧게 잘라서 가발을 착용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벽화를 확인했을 때 모발 길이가 다 길고 숱이 풍성해 보이는 겁니다. 지금이야 가발을 쓰는 이유는 패션이나 뭐 스타일이나 혹은 뭐 다른 이유도 많긴 하겠지만, 그 당시에 벽화나 석상을 봤을 때는 왕족이나 뭐 귀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신분에 대한 표시와 권위의 상징이었던 거죠. 가발을 쓰곤 했습니다. 물론 장식물도요. 또한 뜨거운 태양의 빛을 두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모자 대신에 가발을 착용했다고도 합니다. 뭐 지금은 이렇게 더운 날에 가발을 쓰면은 탈모에 걸린다고 하죠. 저는 아니고요. 왜냐? 나는 탈모약을 먹고 모발 이식을 했기 때문에. 왕족들과 귀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티를 내려고 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어깨랑 허리까지 오는 긴 가발을 착용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임모나 혹은 고급 소재를 많이 사용했다고 하고요. 반대로 중산층이나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짧은 가발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반면 노예분들은 어떤 가발을 착용했을까요? 가발을 착용하지 않고 자신의 머리를 단발 형태로 잘라서 유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파마를 했다고 하시면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기 어렵겠지만 파마를 했습니다. 물리적인 연루요. 그 시대 여인들은 정말 똑똑했나 봐요. 나일강 유역 주변에는 알칼리성이 가득한 그런 진흙들이 많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가발을 착용한다고 했잖아요. 그 가발에 진흙을 발라서 막대기를 꼬아서 뜨거운 열을 쬐어서 컬을 만들어 가발을 착용했습니다. 말이나 됩니까?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열펌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염색도 했습니다. 염색 어떻게 했냐고요? BC 1500년 경에는 그 해나 잎이나 뿌리를 가지고 모발에 발라서 그 색깔을 입히곤 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미용실의 왁싱이나 매니큐어의 원리입니다. 제가 준비한 이집트 시대의 이용의 역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재미있는 이미용의 역사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 역사.